저희 딸이 24개월일 때 엄마는 날씬하잖아. 그러면 뚱뚱해. 더 이상 우리 엄마는 봄새마리 동요에 나오는 엄마곰처럼 날씬한 상태가 아니구나를 알아차려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홈트레이닝을 시작했고 그때 몸무게가 77kg, 지금이 49kg으로 감량했습니다. 운동도 워낙 싫어하던 상태라 짧은 영상의 운동들을 주로 했어요.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시작하기보다는 작은 목표들을 실천하고 하루를 성취감으로 꽉 채워서 시작하는 게 여러분의 잃어버린 바디라인들을 찾아주고 11자 복근까지 깍꿍 하고 나타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운동들로 가져왔거든요. 어때요? 7분뿐이 안 되는데 할 수 있죠? 77kg에서 49kg로 무려 28kg를 감량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제가 튜브님을 직접 운동시켜서 이런 감량을 만들어내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직접 트레이닝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 채널 구독자셨고 제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는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엄청난 변화를 가지게 되시자 제가 요청해서 튜브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면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오갔겠죠. 28kg라는 엄청난 무게를 감량하는 큰 변화를 만들어냈는데 제 채널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영상, 어떤 동작이 많이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이겠죠. 그래서 그때 언급되었던 동작들을 모으고 모아서 효과가 좋았던 루틴으로 재구성해서 7일짜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됩니다. 자, 7일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운동의 지루함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시키기 위해 각각의 1차마다 전신, 복부, 코어, 근력, 상하체의 컨셉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돌아가시면서 전체 루틴을 함께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7분 영상입니다. 해볼만하죠?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첫 번째 동작은 두 손 이렇게 두시고요. 골반 움직임이에요. 어떻게? 원, 투. 일단 첫 번째 30초는 시작할까요? 이것만 먼저 진행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런 동작을 할 수 있어야지만 원활한 내 엉덩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척추의 움직임을 먼저 연습하는 거예요. 척추와 골반의 움직임을 먼저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죠? 허리를 바닥에 살짝 띄워줬다가 다시 반대로 이렇게 말아준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허리를 띄운다고 해서 너무 탁 꺾는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죠. 젠틀하게 지금처럼 오케이, 런트. 자, 이번에는 두 발을요. 두 발 바닥을 착 붙여주시고요. 그러면은 무릎이 약간 45도 각도로 열려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올려서 힙 브릿지 변형 자세를 하시고요. 다시 내려주시고요. 지금 튜브님은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가위바위보에 올려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은 두 손을 그냥 바닥에 두시면 돼요. 다시 내렸다가 다시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볼까요? 천천히 턱 당기고 정렬 갖춘 상태에서 자 허벅지를 약간 바깥쪽으로 돌린다는 느낌 줄 수 있어요. 다시 내리고요. 버티고 자 세 번째 동작은 사이드 플랭크예요. 카메라 보고 튜브님 왼쪽 팔을 지지한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 주시죠. 그리고 천천히 오케이 올리신 다음에 손을 뻗어도 되고요. 지금처럼 허리 위에 가볍게 두셔도 괜찮아요. 시선은 아래쪽에 두시면 되고요. 지금 정렬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가위바위보 들어 넣으시고요. 이 플랭크예요. 한쪽 팔로 버틴 플랭크입니다. 자. 이 동작 익히시고요. 버티시고요. 2초, 1초 바닥에. 자, 한번 쉬시고요. 자, 이번 동작은 엉덩 관절의 움직임과 같이 추가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바닥에 두셨다가 올라가 볼까요? 정 올라갔죠? 다시 바닥에 한번 내리시고요. 다시 1 2 3 4 올리죠. 그리고 다시 1 2 올라갈까요? 3 올라가서 잠깐 버티고요. 바른 정렬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머리, 가슴, 골반, 무릎까지가 일직선 상태에 다시 내려갔다가요. 다시 한 번 더 올라갑니다. 다시 마지막 내리시고 올라갑니다. 쓱 올라가면서 버티면 끝나죠. 자, 저희가 지금 나올 이 마지막 다섯 번째 동작을 하기 위해서 사전 동작을 한 거예요. 이번에 무릎 벌리는 동작이 추가돼요. 어떻게 해요? 천천히 올라와서 무릎만 벌리 한번 버텨볼게요. 엉덩이가 뒤쪽으로 빠진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제가 하늘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곧다란 일직선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벌려주고요. 다시 천천히 바닥에 내려가서 잠깐의 휴식을 두신 다음에 한 번만 더 할게요. 집중하시고요. 천천히 올라와서 무릎을 벌리죠. 자, 두 발이 견고하게 붙어, 오케이. 자, 지금 오늘 제가 루틴에 맞춰서 하늘보고 한번 누워볼까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하고 있는 다섯 번째 동작은 엄청 효과가 좋은 거예요. 자, 다시 골반 움직임부터 다시 원, 투, 쓰리, 원, 투. 자, 이번에는 약간 골반에 기름칠을 쳐놨다라는 느낌처럼 약간 움직임을 조금 더 가볍게 원, 투, 좀 빠르게 가져가 볼까요? 원, 투, 조금 더 여유 있게. 너무 강하게 한쪽 편을 두지 말고요. 약간 원, 투, 그렇죠. 원, 투, 오케이. 이렇게 유동적으로 야들야들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럼 이번에는 두 발바닥을 찰싹, 힙브릿지 한 번 더 갈게요. 힙브릿지 두 발 붙였죠? 그리고 천천히 올라옵니다. 자, 다시 내려가고요. 오케이. 발은 약간 대각선 방향이 안정적이에요. 그렇게 두시고 난 다음에 천천히 올라올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힙브릿지는 발바닥을 바닥에다가 붙이잖아요. 근데 이건 이 동작은 내려가시고 변형 동작이에요. 다시. 오케이. 자, 이런 동작을 하시게 되면 허벅지 개입을 조금 줄이고 엉덩이 근육만 조금 선택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자, 사이드 플랭크 저희 자세 바꿔가지고요. 아까 하지 않았던 그 방향으로 몸을 변환시켜 주시고, 그렇죠, 유지를 하시고요. 어깨에서부터 팔꿈치까지는 항상 수직 방향인 거 잊지 마시고 일단은 우아하게 먼저 30초 버텨서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누른다고 하더라도 뭔가 굳건한 상태가 일직선 상태를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세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잊지 마십시오. 그렇죠. 3초만 더 버티고요. 오케이. 바로. 자, 저희는 촬영상 밑에 매트가 없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매트를 깔고 동작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 동작은 엉덩이 움직임까지 추가됩니다. 내려가죠.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시면서 후. 자, 이번 동작은 조금만 여유가 된다면은 손을 하늘 방향으로 두시고 내려가 볼까요? 원, 투, 쓰리. 원, 투. 자, 손만 올렸을 뿐인데 동작의 난이도가 조금 상승된 느낌을 여러분들도 반드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내려가시고 다시 올라갈게요. 오케이. 바로 그만.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벌리죠. 정점에 섰을 때 약간 견고하게 버틴 느낌을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그 자극이 엉덩이 쪽으로 집중이 된다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어요. 허벅지를 바깥쪽 돌린다는 느낌을 주시면서요. 제가 무릎을 이렇게 밀더라도 버틴 느낌을 주시게 되면 엄청난 자극이 와요. 다시 내려가시고 한번 쉬셨다가 올라갈까요? 원, 투, 쓰리. 쓱 올라가면서 코로 호흡을 후 내쉬면서 계속 리듬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쵸? 다시 내려가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쓱. 오케이. 그만. 자, 그 운동의 약간 지루함을 좀 줄이려는 목적도 있지만 동작을 막 정신없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해봤는데 여러분들 마지막 동작은 여러분들이 운동 끝나고라도 꼭 복귀하시면서 동작을 해보시면 이후에 스쿼트든 런지든 어떤 동작에서든 엉덩이의 자극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동작이니까 꼭 한번 복습해 보십시오.